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에이스 김은호 프로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얼라인먼트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는데요. 자, 흔히들 필드 나가셔서 이제 공을 치실 때 뒤에서 타겟 정렬을 하세요. 자, 공 뒤에서 타겟을 바라보시고 정확히 클럽 페이스를 정렬을 하시죠.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셋업을 섰을 때 내가 이걸 잘 섰는지 잘 못 섰는지 조금 긴가민가 할 때가 있죠. 그때는 제자리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시게 돼요. 일반적인 아마추어 분들이 조정을 많이 하시는데, 근데 가운데에 놓고 왼쪽을 살짝 보게 되면은 공이 가운데에 있던 공이 우측 팔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럴 때는 셋업을 제자리에서 다시 쓰시는 게 아니라 다시 뒤로 나오셔서 타겟을 한 번 더 바라보시고 좌측 정렬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원하는 위치에서 공이 정확한 셋업으로 공을 치시게 되는 겁니다. 한번 따라해 보세요.